자, 지난주에 39도를 웃도는 무더운 날씨에 우리가 세계 선교, 디아스포라 선교대회를 무사히 잘 치르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바쁜 와중에 휴가 내어서 참석해 주시고, 그리고 혼자 오지 않으시고, 여러분들 모시고 오시느라고 얼마나 애쓰셨어요. 온다, 간다 소리 정말 하루에도 몇 번씩 번역하고, 예, 누가 올지, 누가 갈지 알수 없는 그 정말 참 막연한 상황에서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그 많은 새 가족들을 모시고 왔고, 또한 친히 참석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이제 교회 예배가 생방송으로 되었죠. 합창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았고, 우리 한중사랑교회가 우리 중국 동포, 중국 한족들이 모여서 함께하는 그런 교회인데, 야, 저렇게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는구나. 많은 분들에게 참으로 큰 도전이 되었습니다. 우리 합창 자체가 선교 활동 그 자체였습니다. 와서 함께 호응해 주시고, 예, 함께한 여러분들에게도 또한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횃불 대상, 장기 자랑대 여러 가지 절목 중에서 우리 한중사랑교회 절목이 여러분들 우리 평가로 제일 좋았다고 우리가 그렇게 말을 했죠. 예,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자, 올해 선교 대회는 탈북민들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예, 많은 탈북민들이 나와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특별히 또한 초청 가수 한옥정 가수는, 예, 간증을 잠깐 했었죠. 예, 20살에 그 북한, 아, 중국에 팔려왔는데, 거기서 예, 낳은 아이가, 딸이 지금 같이 있는데 21살이라고 얘기를 했죠. 20살인가? 예, 그래서 참 많이 한많은 인생을 보내면서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지금도 주님과 예, 더불어 동행하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 또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간증을 잠깐 들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 덕분에 살고 있죠? 예, 아멘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호세아 6장 1절, 3절 말씀이었습니다. 아까 읽었죠. 자, 이제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죠. 자,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솔로몬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열이 되었는데, 이제 북이스라엘에는 많은 왕들이, 자, 하나님 보시기에 착해 선했습니까? 악했습니까? 예. 모두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그런 왕들이 북이스라엘을 예, 지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었고, 드디어 BC 722년, 예, 기원전 722년경에 아수르에게 망하는 그런 이제 멸망을 당하게 되죠. 그런데 이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그 바로 전에, 예, 여로보암 왕이 다스린 때 활동했는데, BC 755년경부터 예,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 호세아가 활동하던 이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멸망하기 전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선했을까요? 악했을까요? 굉장히 악했죠. 타락해도 그렇게 타락할 수가 없고, 부패할 수가 없고, 너무 많은 죄악상이 드러나는 하나님 앞에 굉장히 극도로 타락하고 악한 그런 예, 세월이었습니다. 예,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매우 동떨어진 그런 시대였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그런 당시의 사회 악을, 예, 죄악상을 고발하였고, 그럴 때 여러분들 하나님이 심판한다. 예, 그렇게 말을 했잖아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자가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로 인하여 너희들은 망하게 될 것이라고 그런 말을 예, 선포를 할때 호세아 선지자는 그것을 다 전달을 했잖아요. 그런 예, 그렇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라 선포하잖아요. 예. 회개하고 돌아오면 무조건적으로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또한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다른 선지자들과 굉장히 특이한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책 읽어보셨잖아요. 어떤 게 생각이 납니까? 예, 그렇죠. 호세아 하면 고멜이 생각이 나죠. 이 고멜은 음란한 여인이에요. 그냥 도덕적으로 성숙하고 순결한 여인이 아니라 음란한 여인인데, 하나님께서는 음란한 여인 고멜하고 결혼하라 합니다. 선지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대단하고 거룩한 특별한 사람에게 부인을, 아내를, 음란한, 온 사람이 다 봤을 때 음란한 그런 사람하고 결혼하라 했을 때 호세아는 받아들이죠. 그래서 고멜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 할까요?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우는 그 아내를 왜 아내로 삼으라 할까요? 이 고멜은 음란한 고멜은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고 그 남편은 누구를 비유합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 아내가 바람 피울 때 남편의 가슴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고 간음할 때, 하나님을 두고 다른 것을 더 사랑할 때, 하나님을 두고 바람 피울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떨까요? 찢어지는 것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떨지, 저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어떨지 너도 한번 경험해봐라 이거예요. 그런데 호세아가 그 순종하고 그렇게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자, 호세아서 6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에 그렇게 음란하고 패역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았지만 그래도 남은 자가 있었습니다. 그 남은 자들과 함께 하는 말이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심판하셔서 이렇게 망하게 할지라도, 바벨론에 망하잖아요, 아수르에 망하잖아요. 그렇지만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다시 싸매어 주실 것이라. 회복할 것을 이렇게 선포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게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하는 호세아의 말이, 예, 이 성경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결단하는 말씀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참 많은 탈북민이 나와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걸 봤을 때 참 가슴이 아팠어요. 왜냐하면은 북한은 사실 이 한반도의 부흥의 진원지였습니다. 이 남한보다 예수를 더 잘 믿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한민국 최초의 교회가 1883년 황해도 장년군에 세워진 소래교회입니다. 이 한반도의 최초의 교회가 황해도에 있었다고요. 북한에 있었다고요. 그리고 또한 이 한반도에 이 지금의 교회가 생길 정도로, 이 남한에 이 많은 교회가 생길 정도로 그 부흥의 전환점이 된 것이 1907년도에 평양에서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기점으로 이 전 이렇게 조선 땅, 이 한국 땅에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신앙이 더욱더 활발하게 되면서 굉장히 곳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평양에서 일어났다고요. 그러므로 북한은 굉장히 이렇게 신앙이 발달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한반도에 복음이 들어오는 것은 참 선교사의 피값입니다. 순교의 피값입니다. 우리 한반도에 제 최초의 순교자가 누군가 하면 외국 선교사 중에서 순교하신 분이 토마스라는 사람입니다. 이제 이 토마스라는 사람은 사실 중국으로 부부가 20대에 선교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선교를 하던 중에 아내가 아기를 낳다가 죽었어요. 선교하러 밖에 나갔다가 집에 왔더니 아내가 피 흘리고 죽어 있는 거예요. 아무도 보살필 사람이 없는 그 고통 가운데서 아내가 선교하러 왔는데 그냥 죽었어요. 신혼에.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한동안은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면서 원망하면서 잠깐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할 일은 이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는 일이야 생각을 하면서 이제 조선에 이제 선교하러 왔습니다. 배를 타고. 이 토마스 선교사는 굉장히 성경책을 많이 가지고 이제 이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려고 왔는데 그 당시에 이제 외국 사람이 성경 가지고 오면은 그때는 여기서는 다 죽였잖아요. 그래서 서양 사람이 배를 타고 오니까 우리나라 이제 관청에서는 군인들을 풀어가지고 칼로 이제 다 죽였는데 이 딴 사람들은 총을 갖고 있었기에 총을 쏘면서도 이제 이 관인들에게 붙들려서 다 죽었지만 이 토마스는 총 안 쏘고 성경책만 들고 나눠주다가 칼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 최초의 순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선교사가 갖고 있던 이 성경을 이제 그 옆에 사람이 주었어요.
보니까는 좀 이상하거든. 그땐 미신을 믿잖아. 이상한 거 갖고 있으면 나한테 뭐가 붙어. 뭐 이래가지고 그걸 누구 줬어요. 근데 그걸 받은 사람이 주막을 하는 분이었는데 성경책이 왜 책 질이 좋잖아요. 그걸 전부 다 뜯어가지고 벽에 벽지로, 주막 안에 벽지로 다 붙였어요. 그래서 주막 안에 벽지로 이렇게 다 붙여가지고 붙여놓고 보니까 글이 있어요. 그래서 계속 보다 보니까 그 주막 주인이 예수를 믿게 되었고 나중에 이제 그 이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죽인 그분이 나중에 이제 고백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선교사를 죽였습니다. 고백하면서 그분도 예수를 믿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그 주막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3355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교회가 나중에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그 교회인데 장대현 교회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이유로 예수를 믿 성경을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또 거기에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전 지역에 이렇게 다 대한민국의 지금의 교회가 되도록 그 부흥의 진원지가 어디에 있었는가 하면은 평양에 있었다는 거예요. 북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북한이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아우지 탄광으로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지금 북한의 실정이 어떻습니까? 많은 주민들이 나라를 버리고 탈북하고 있습니다. 탈북에 실패하면 수용소로 끌려가고 또 탈출하고 또 탈출하고 여러 번 시도하여 결국은 한국으로 오게 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주민이 나라를 버릴 정도로 버림받은 나라가 지금 북녘 땅입니다. 왜 이럴까요?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전 세계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위험한 나라가 북한이 되었습니다. 못 살기로도 더 이상 못 살 정도가 없을 정도로 굉장히 그렇게 참 가난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핍박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도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억압하고 신앙의 자유를 뺏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존중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를 나도 그러하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세계 곳곳에서 그대로 다 일어나고 있는 이 세계 역사의 현장을 여러분들 눈을 크게 뜨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을 숭배하라. 주체 사상을 심어주고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높이 찬양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계실 곳이 없을 정도로 우상을 숭배하고 독재의 권력이 백성들을 핍박하는 나라가 되었기에 하나님이 그 나라를 심판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놓인 곳이 되었습니다. 같은 한반도인데 우리 남쪽 땅은 어떻습니까? 곳곳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할 수 있고 급격한 한강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이 경제가 발달을 했어 많은 사람들이 한국으로 돈 벌러 올 정도로 이렇게 부강하고 부흥한 나라가 된 것은 웬일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도 존중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북한 땅에 임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되 돌아오면 다시 싸매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나 많은 탈북한 사람들이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고 저 북녘 땅을 향하여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보았잖아요. 우리도 그와 같이 북녘 땅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먼저 믿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다 열심히 믿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가 2만 명입니다. 그 사람 다 어디 갔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남편 한국 나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옛날에 모두가 불법 체류일 때 더 열심히 나왔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나오는 숫자가 더 많았습니다. 모두 불법일 때는 불안하니까 더 교회 열심히 나왔어요. 그때는 늘 집중 단속을 하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저기 어디 파출소를 지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파출소를 지나올 때 얼마나 간이 졸이겠습니까? 간을 붙들고 조마조마한
이 마음을 붙들고도 저 파출소를 지나면서 교회 예배 드리러 왔던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살기가 편해졌어요. 모두가 합법입니다. 불법 별로 없잖아요. 이제는 틈만 나면 중국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18년, 17년 동안 2만 명이 넘게 등록했는데 그 우리 한중사랑교회 성도들이 다 어디 있습니까? 남편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우리 아들 교회 한국 나오게 해주세요. 정말 정말 기도했습니다. 온 가족이 이제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한국에서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경배하며 하나님 우리 온 가족을 이렇게 한국에서 같이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경배하며 신앙생활하며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찬양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전화하면 이릅니다. 우리 식구들이요. 일주일 내내 흩어졌다가 주일날 하루 얼굴 봐요. 제가요. 일주일 동안 일하다가 주일날 아침부터 일어나서 밥 해야죠. 뭐 해야죠. 남편 밥 차려줘야죠. 우리 아들 얼굴 한번 보면서 일주일 내내 고생하면서 제대로 얻어먹지도 못했는데 내가 밥 차려줘야죠. 어찌 교회 나올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근데도 여러 번 전화하면 이제 전화 안 받아요. 귀찮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잠시 사용하는 요술방망이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지요. 그렇게 대접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조금 편하고 교구장 그럴 때는 교구장 전화 오는 것도 싫어요. 전화 받기도 싫어요. 하나님 이렇게 귀찮게 해요. 나 잘 살잖아. 나 하나님 없어도 잘 살 수 있다고요. 돈 많이 벌어야죠. 내가 중국 가봤더니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더 돈 잘 벌고 더 잘 살대요. 뭐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뭐예요? 나 정말 저 안 믿는 사람보다 더 돈 없어요, 하나님. 내가 그래서 교회 다니게 되겠어요? 뭐 이제 이렇게 약간 반항하기도 하면서 나 주일날 교회 못 가요. 돈 벌어야 되죠. 아 그리고 친구 만나야 돼요. 동창들 얼마나 만나는 사람 많은데 나보고 야단이야. 너 미쳤냐 그런다고. 예. 내가 이런 소리 들으면서 교회 가야 되겠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우리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 경험하라고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주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하나님을 떠나서 배신하고 세상이 더 좋아서 도망가는 이런 우리 백성들을 바라보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여러분들 상상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죠. 가나안 땅을 통과하면서 그 힘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떠돌이 생각을 하다가 장막 쥐고 살다가 또 장막 걷어가지고 움직이고 그렇게 수십 년을 가나안 광야를 헤매다가 이제는 정착을 했습니다. 집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해마다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랬는데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이 보이기 시작한 우상을 섬기기 시작하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하고 그 이방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에게 도리어 눈이 뺏겨가지고 글로 쫓아가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이것이 음란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이 뺏기는 것은 아내나 남편을 두고 다른 것에 마음이 뺏기는 이런 음란한 것과 같다고 오늘 이 성경은 비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음란한 우리의 행동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간음한 우리의 모습은 없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 하나님을 떠나 한눈 팔고 바람 피웠던 우리의 영적 신앙생활은 없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면 싸매어준다고 하시죠. 돌아오면 낫게 하신다고 하시죠. 예. 자 호세아 아내 고멜이 결혼했어도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랑 살고 있어요. 결혼했는데 애까지 있는데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가서 찾아오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은 15개, 보리 한 모벨 반이라는 값을 가지고 그 남자에게 주고 자기 아내를 데리고 와요. 남의
집에 있는 남의 남자와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데려오는 호세아의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그래요. 다른 사람하고 만약에 나 아닌 다른 배우자하고 손잡고 가면 어떡해요? 난리가 나죠. 난리가 나죠. 지난번에 텔레비전을 봤더니 우리가 노사연하고 이무송이 부부잖아요. 가수가. 근데 뭐 때문에 싸우는가 하면은 그 이무송이란 그 가수, 남자 가수가 같이 식사를 하는데 앞에 이쁜 여자분이 깻잎을 이렇게 먹는데 깻잎이 안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무송 씨가 깻잎을 탁 떼줬대요. 젓가락으로. 그거 가지고 여태까지 싸운대. 왜 딴 여자 깻잎을 눌러주냐고. 그러면 그거 불편해하는데 그것만 눌러주면 잘 먹을 수 있는데 그걸 두고 어떻게 안 그럴 수 있냐고. 그래도 그러지 말아야지. 손잡은 것도 아니에요. 깻잎 누른 거 가지고도 몇 년째 싸우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 부부는 같이 봐야 되잖아요. 서로만 바라봐야 되는 거죠. 이런 사람이. 근데 이런 아내가 남의 남자랑 살고 있는데 돈 주고 데리고 와요. 사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인 것을, 우리를 기다리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표는 안 나지만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왔다 갔다 했는지 하나님은 아시죠? 예,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양다리 걸치고 방황하고 여기저기 기웃거린 음란한 영적 상태를 우리가 바라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돌아가자. 주님께 돌아가자. 몸은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얼마나 간음 많이 했습니까? 얼마나 음란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에 얼마나 마음이 뺏겼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예, 이제 우리 마음 흔들거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세계 선교대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각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한인 디아스포라들이 탈북민까지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고개 숙여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런 대단한 모습을 보았잖아요. 우린 아주 조그만 걸 보았습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얼마나 예수를 믿고 사는지 우리가 그걸 눈으로 보자면 한이 없을 거예요. 그런 모습을, 이 세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들 소홀히 하지 마시고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받아들이시고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놓고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놓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을 모르고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죠. 여태까지 하나님이 어디 있는가 큰소리치고 살았던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 자리에. 근데 우리가요 모르는 거 참 많아요. 지금은 여기가 40도가 넘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간에 영하 30도, 40도, 20도 되는 곳이 있다는 것 여러분들 상상이 되십니까? 저기 남극에. 거기는 아직도 눈이 오고요. 영하예요. 거기서는 털모자를 살고 쓰고 사는, 털 옷을 입고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 봤어요? 저도 못 봤어요. 우리가 같은 지구상에서 살면서 내 눈으로 보지 못한 것,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무궁무진한 이 크나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한 손으로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하지 마시고요. 중국 가서 너 한중사랑교회 다녔지? 이러면 내가 뭐 신앙하러 다녔나? 그냥 한번 가봤지 뭐. 이런 소리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한중사랑교회 성도야. 당당하게 이야기하시기 바랍니다. 나 신앙생활 했어. 나 지금도 우리 주님 믿어. 나 하나님 사랑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영적 순결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간음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바람표로 다니지 마시고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얼마나 하나님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당히 휘둘리는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근데 우리가 평생에 보지도 않다가 하나님 생각도 안 하다가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저 이러다 하나님이 봐주시는 거는 하나님이 휘둘리는 분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너무 사랑하니까 그렇게 남의 집에 가 있는 아내를 데려올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는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으로 바라보신다는 것 기억하시고, 그런 사람이 호락, 그런 하나님이 호락호락해서 우리한테 해달라는 거 다 해주고, 우리가 하라는 거 다 하고, 우리가 나오면 좋아하고 안 나오면 그만이고, 이렇게 호락호락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중국은요, 우리 여기 조선보다 더 일찍 선교사가 간 곳이에요. 토마스 선교사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최초의 순교자인 토마스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너무나 많은 선교사들이 중국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었고요. 우리 이 성경도 한글 성경을 최초로 번역한 곳이 심양에 있는 동관교회예요. 거기 있잖아요, 그 유적이. 중국에서 우리 한글 성경이 건너올 정도로 중국은 선교의 선배인데, 복음의 선배인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이 중국 땅을 바라보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중국 땅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말한 돌아오라, 돌아오라. 자, 중국 땅을 향하여 우리를 보내기 위해서 우리를 한국 땅으로, 우리 중국 동포와 우리 한족들, 중국 백성들을 이렇게 한국으로 건너오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돈 벌러 왔지만 이 돈을 믿기로 우리를 여기까지 내보내신 분 하나님이시고, 이 돈 때문에 일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서 기회를 찾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가 모두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우리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 유학계 돌아가자. 나로 인하여 내 인생의, 내 신앙의 정결을 지키게 여러분들 원하시고요. 이제는 절대로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우리 많은 중국 동포들, 먼저 택한 우리 중국 백성이 이렇게 힘없이 나약하게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있는데, 여기에서 나그네 되어 근로자 되어 돈만 벌면 인생에 횡재하는지 알고 살고 있는 이 수많은 우리의 중국 동포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복음이 증거되기를 원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서 외쳐야 돼요.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러분들 외쳐야 돼요. 여러분들 북한 쉽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북한에 친척 보러 가고 구경 가고 한번 다니러 갈 때 가서 꼭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는 주님의 뜻을 우리 이번 디아스포라를 통하여 여러분들 깨닫기를 원하고요. 이제는 다시는 방황하지 마시고, 이제는 다시는 바람 피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들 남편이 이 남자, 이 여자, 저 여자, 저 남자 쫓아다니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우리 보이지 않는 우리의 음란함, 영적 음란함을 이제는 다 버리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